52장, 그 다음에 53장 전체 내용은 다 했죠? 아닌가요? 동서 2경까지만 했나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중국 역대, 여기서 역대에서 도읍지라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 때까지의 도읍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송나라는 남경 쪽, 그 다음에 명나라, 남경이었다가 나중에 오늘날에 저 북경으로 갔던 내용은요. 그래서 여기서는 동경과 서경, 요두 쪽이 되는 것이고, 송대 이후, 그러니까 아까 위진남북조식이 건너면서는 남경과 그 다음에 이후에 북경까지가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 우리가 흔히 공부할 때 보면은, 그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줬는데요.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줬는데요. 라고 하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하의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하나를 공부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알아서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천자문 해가지고 천자문에 보면 봄춘자가 안 나온다고 유명한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는 어린이용 글이라는데 봄춘자도 안 나오더라. 아니, 추수동장하고 도화는 나오면 나머지는 뭐가 돼야 돼요? 나머지 추수동장 하면은 뭐예요? 춘경, 하우는 갖다 붙여서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저기 뭘 하나를 배웠다 그러면 그거를 최대한 하나를 배우면 또 뭐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 둘은 알아야 되죠. 논어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뭐라고 나오죠, 논어에? 공자가 맨날 보면 누구를 제일 칭찬해요, 제자들 가운데? 안연 칭찬하죠.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제자들은 나름대로 샘도 나고 질투도 나고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표현하지는 못하니까 그 자기 표현 잘하는 뭐이 제자들은 그럼 선생님 저는 어때요? 하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또 샘도 내고 했던 뭐 자로도 있겠지만 그중에 또늘 선생님 옆에서 보좌했던 자공 같은 요 친구는 하도 그것도 가만히 눈치가 그리 안연 이렇게 칭찬하는 거 보면 좀 눈치가 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물어보죠. 걔 너는 어떠냐? 너하고 안연은 어떠냐? 그랬더니 그때 안연은 뭐라 그랬어요? 안연에 대해서 물어보자. 그러니까 문일 지십이라 하나를 들었더니 하나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 뭐라 그랬죠? 아, 동서를 가르쳐 줬더니 그죠? 동서를 이렇게 가르쳐 줬던 그게 뭐예요? 남북이 되는 것이죠. 일. 그죠? 그랬더니 남북이라. 그래서 하나를 가르쳐 줬더니 열을 나는 것이죠. 그래서 안연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그럼 너는 어떠냐? 저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문일 지이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하나를 가르쳐 주면 하늘을 가르쳐 주면 그다음부터 하늘 아래는 땅이라. 땅 가르쳐 주면은 하늘이라. 그 하늘 다땅 가르쳐 주면 그 사이에 만물이 있고 만물의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사람이라 그래서 천지 가르쳐 주면 천지인삼재 이렇게까지 그 우리가 응용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생각의 그 뭐야 범위를 자꾸 넓혀가는 것이 이른바 학문의 힘입니다. 배움의 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해서 그때는 얘기 안 했는데요. 네 머리는 두었다 뭐 할래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경이라고 할 때는 동서 나오니까 자연히 남북 있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후대 도읍지는 저기 뭐야 그 남경과 북경까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또 혹자들은 이걸 가지고 말이야 천자문은 중국의 역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조선 거를 또 따로 배워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또 이것도 한 사람들 있죠. 굳이 아니더라도 실은 공부한다 그러면은 아 중국의 도읍지가 이렇더라 그럼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한번 쭉 찾아보면 되죠. 저 이름하에서 처음에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을 때의 도읍지는 어디예요? 에? 조선이라는 도읍지 맨 처음에 개국을 어디서 하죠? 신단수 아래. 그러니까 어디예요? 백두산이 되겠죠? 백두산이 맞나요? 갑자기 이름. 그래서 백두산 그쪽 아래쪽에 아마 그 도읍지를 만드는 거. 그래서 나중에 부여로 내려와서는 어디예요? 뭐 사비, 웅진, 뭐 이런 것까지를 두루두루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가?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그 범위를 넓히면서 그 다음에 깊이의 폭을 그죠? 자꾸
그다음에 깊게까지 깊고 넓게 이렇게 펴는 것은 본인에게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 자 도읍지를 얘기해 놓고 그럼 도읍지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도읍지의 위치가 되는데 단순히 그 다음에 어느 어느 지역에 있다가 아니라 그 도읍지가 들어서기 좋은 그 지역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배산임수라라고 하는 것이죠. 배산임수 등배자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뭐예요? 임 자 물을 면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을 면했다 라고 할 때 임수하는 것은 바로 앞으로는 강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나왔던 그 중국의 두 도읍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뭐예요? 망산을 등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낙수를 임했고 하나는 또 위수 위에 떠 있는 듯 경수 위에 거쳐 있는 듯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배망면수라고 하는 것은요, 북망산. 북망산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딘가요? 낙양인가요? 낙양이면은 동경이 되겠죠? 동경. 그거, 장안은요? 낙양 그러면은, 자, 이것도 항상 머릿속에 뭐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음양, 그죠? 동서남북, 요것만 딱 정확하게 우리가 딱 체크하고 있으면 됩니다. 동쪽이 되면은 지금 뭐예요? 양기운이 올라가는 때가 되죠? 서쪽으로는 음기운이 내려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낙양 그러면 뭐가 돼요? 양기운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낙수에 양기운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장안 그러면 서쪽은 뭐예요? 그 오래되고 그 다음에 오래오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들어가서 쉬우니까 쉬는 곳이니까 편안하다. 그래서 당연히 장안은 서경, 낙양은 동경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다 그 지형의 이름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음양의 기운에도 이거 하고 뭐 등등등등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뜻글자를 통해서 두루두루 많이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산을 등졌다라고 하는 것은 북망산이 되고요. 등진다라고 할 때 등질 배자, 등배자라고 할 때 보면은 어떻게 돼요? 북력북자가 들어가죠. 북력북자에다가 육달월이 되는 겁니다. 내 몸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건 이제 지형학적으로 이렇게 전체 지도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오늘날 표현으로 보면은 중국이나 우리 쪽 황하문명권은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이죠. 북이 37도 이쪽 선상에서 쭉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쪽이 되니까 항상 우리가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겨울이 또 길고 굉장히 춥죠. 그러려면은 항상 여름은 시원하게 시원해야 되고 겨울은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달한 집의 모양이 어떻게 되나요? 집은 집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남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들 이렇게 차곡차곡 전부 남향집, 남향집 계속 연이어진 집들 보면은 앞쪽은 전부 다 따뜻한데 뒤쪽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시원하죠. 집의 뒤쪽 보면 바람 불고 그리고 옛날 같으면은 뒤에 이제 숲도 있고 하니까 뭐 대나무도 우리 남쪽 같은 경우 이제 대나무도 심어놓고 해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럼 그 집의 그 뒤쪽을 보면은 그럼 그 집은 우리 집에 그 뒤쪽을 면하고 있지만은 그 남면이죠. 앞쪽은 환하고 밝고 뒤쪽 역시 시원하고 하는 그래서 바로 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등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북쪽을 항상 등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배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등이 되고 등진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등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어긴다. 그래서 위배된다라는 말도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도망가는 자들 어떻게 돼요? 등을 보이고 가죠. 그래서 패배한다라고 할 때도 이 글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뜻들 잘 보고요. 그 다음에 망산이라고 할 때 망자는 주고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사람이 은밀한 곳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망자, 망자들의 뭐예요? 옆에 있는 글자? 이 글자가 글자의 오른쪽에 있으면은 뭐가 되나요? 골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뜻글자는 기본적인 원칙들만 몇 가지만 알면은
뜻은 발음은 잘 모른다 해도 뜻은 분명히 드러나요. 뜻글자를 넣고도 모르니까 다들 눈뜬 장님이 돼버리죠. 난 넣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망자들의 골이 되니까 바로 뭐예요? 공동묘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공동묘지는 우리가 뒤쪽 음에다가 두는 거기 때문에 중국에 하면 북망산이 있죠. 낙양의 북쪽에 보면 북망산이 있습니다. 대단히 오래전부터 이른바 사람들이 묻히던 곳이었고 대체로 보면 귀족들의 무덤이기도 합니다. 그 지난 시간에 아마 말씀드렸을 것도 같은데 우리나라 그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지고 백제의 왕족들이 그 당나라로 다 끌려갔죠. 그리고 거기에서 볼모로 살다가 죽어서는 바로 북망산에 묻힙니다. 그 북망산에 묻힌 일부의 그 흙덩어리 조금 갔다가 우리나라 부여인가요? 부여인가 공주에다가 그 무덤 하나 조성을 해놨죠. 그래서 북망산이 되고 그 다음에 면한다라고 할 때 자 등이 되니까 배면에서 면배 그죠? 앞에 그 보면은 글자가 서로 대치가 됩니다. 얼굴면이라 표현을 하죠. 글자는 얼굴면자인데 잘 보시면은 자 우리가 머리혈이라고 할 때 이렇게 쓰죠. 머리혈. 머리혈인데 머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코. 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숨을 쉬는 거다 그랬습니다. 콧구멍 두 개죠. 그리고 음보이면서 숨을 들이쉬기도 하고 그래서 내쉬기도 하고 눈목자 같은 경우는 그대로 눈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보이자 두 개다라는 뜻인데 코는 들이쉬고 내쉬고 한다라는 뜻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목구비를 쓰는데 그런데 코는 다른 거하고 다르죠. 가장 늦게 자기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목구비에서요. 사람의 얼굴에 자, 요것이 있는데 자, 나머지는 일찍 할다라고 자, 이게 가장 마지막에 자, 사람이 태어나면서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는 숨을 쉬느냐 쉬지 않느냐입니다. 그 숨 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숨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끝에다 또 두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코이기 때문에 코는 그리고 숨은 누가 대신 해주지도 않죠. 우리가 못 먹는다 그러면은 먹고 자서라도 주고 어거지로라도 먹이고 하지만은 숨은 아니에요. 요즘에 뭐 숨 저기 뭐 하기 위해서 호흡 뭐 이거 하는 어쨌든 자기 숨 못 쉬면은 아무리 외부에서 호흡 도와줘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숨 쉬는 것은 스스로 한다 그래서 스스로 자자죠. 요거 원래 코의 의미입니다. 스스로 자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생명활동의 시작이고 이게 끊어지면 바로 죽음으로 들어간다 라고 해서 뭐뭐로부터 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얘네들하고 똑같이 단순하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다? 얼굴 한복판에 있다 라고 하는 전자를 썼죠. 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전법으로 표현할 때 가운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굴 한복판에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있다? 밑에 있는 요 글자는 들공자라 그랬죠. 두 손으로 받들었다 라고 한 또자 두 손으로 받들은 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얼굴 한복판에 오똑선 코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게 바로 비가 되고요. 그래서 이 머리혈자에도 보면은 코를 중심으로 했고 얼굴면자도 글자를 이렇게 쓰니까 얼른들 보이진 않는데 잘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코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코가 한복판에 있고 양쪽에 뭐예요? 볼따구. 볼따구가 되고 이거 머리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얼굴면이라고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사람의 생김새를 가지고 얘기할 때도 특히 관상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그 사람 콧날이 어떠냐 이거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이란 뜻이 되고 얼굴은 서로 마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앞에 있다라고 할 때 대면한다 마주한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또 앞면 뒷면이라고 할 때에 한 면 개념으로도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낙수라고 할 때요. 위수하고 낙수라고 하는 것은 부위 거경. 위수하고 낙수. 낙수하고 위수가 되는 것인데요. 낙수는 아마 위에서부터 흐르다가 중간에 이제 가지각자가 되니까 그저 각각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름하에서 황하강에 다 지류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 지류에 해당되는 것이고, 위수다라고 할 때는 위수는 밥통 위자가 들어가니까요. 역시 몸의 가운데가 되고, 그죠? 몸의 가운데라라는 의미에서 밥통이가 되고, 아마 가장 중국의 당시에 아마 한나라나 이쪽으로 보자면은 그 앞서서 하은주 3대가 있죠. 이쪽에서 그 중간 쪽으로 관통하는 물이다라는 의미에서 위수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위수는 기본적으로 누르고, 낙수는 맞다라는 뜻으로도 쓰고, 또 그 다음에 거라고 할 때 거, 아니 경, 경이라고 할 때 경은 지름길 경자가 되죠. 지름길 경도 되고, 자, 요렇게 보면 지하수 경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땅이 되고 흙토자 밑으로, 요거는 원래 내천자죠. 내천자의 본글자, 물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지만은, 그 다음에 왜 산이 있으면은, 돌멩이가 있으면은, 바위가 있으면은, 어떻게 돼? 돌아가는 것이죠. 내천자의 원래 본글자입니다. 본글자. 그래. 내천자가 이렇게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막히면은 돌아간다. 그래서 돌순이라고도 이렇게 쓰는 글자가 되죠. 그래서 이건 원래 지하수 경이 되고, 물이 굉장히 틈 사이로 깊이 바르게 흐르기 때문에, 이 물은 웬만한 흙덩이가 있으면 싹 쓸려버리고 굉장히 맑은 물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흔히 경수는 맑고 위수는 탁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쫙 뒤져봤더니, 오랜 동안에 물을 계속 끌고 끌고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위에서부터 또 토사가 또 내려오면 또 잠기고 하니까 때로는 하나는 맑기도 하고 탁하기도 하고 해서 이것들 볼 때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여기를 쭉 다니면서 어느 때 보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맑다, 누구는 탁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시기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본문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들 보셔야 되는데, 뒤에 보면은 839쪽, 839쪽에 보시면은요, 거기 보면은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림의 아래 위로 두 가지가 있고, 자, 하수에 하수가 쭉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류가, 지류 쪽에 보면 맨 서쪽으로 해서 위수, 그 다음에 중가운데 경수, 그 다음에 낙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함양이라 그러면 옛날에 진나라의 도읍지가 될 것이고, 장안과 그 다음에 낙양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황하의 본류, 황하의 본류이자 그 다음에 위수, 위수의 위수, 그죠? 그 황하의 지류인 위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북쪽과 남쪽으로 함양과 장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황하의 그 위쪽으로는 바로 낙양이라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진 아니 뭐냐 그 춘추시대의 그 지도에 근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그림을 보면은 낙양성을 그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낙수가 있고 이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하여튼 그 유적지에서 이렇게 그 뽑아낸 그 그림이 되고, 망산 그 위쪽에 있죠. 그 다음에 보양산 있고, 그 아래쪽으로 맥산, 숭산 이렇게 다 있는데요. 그 다음에 숭산. 그 아래쪽으로 보면 숭산이 있고, 숭산 산맥, 참 맥산이라나. 숭산 산맥으로 이렇게 읽어야 되죠. 지금 여기 그 요즘 현대식 영어 표기식으로 해서 숭산 산맥이라라고 해서 밑으로 이제 산악지대로 돼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이거는 그 앞쪽에서 전체적으로 도파하는 동서이경에서 두루두루 살펴봤고요. 배자와 관련해서 뭐 이거는 그거 하나 우리 나이 들었으니까 또 한번 840쪽에 보면은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은 대화 행위편에 보면은 황구태배라라고 이렇게 돼 있죠. 황구태배. 옛날 노인네들, 요즘에는 영양 좋으니까 노인네들 검버섯 생기는 분 안 계시죠?
건버 그게 다 영양 좋아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노인네들은 구부정하니까 구라 표현했고 얼굴도 누리끼리 하고 그다음에 테베라라고 하는 건 이제 피부가 그다음에 뭐야 건버섯이 이렇게 이것저것 이제 딱지처럼 이렇게 부는데요. 그래서 피부가 누래지고 등에도 그냥 건버섯이 많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테베 그래서 태문이라 또는 그 태자가 원래 물고기 어자의 태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고 태자가 되죠. 보고 보면은 보고의 등이 어때? 배는 하얀데 등이 거무튀튀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노인네들을 그래서 황구 태베라 그래서 그 누렇게 얼굴은 뜬 데다가 등에는 검버섯이 피어서 마치 보고 무늬가 있다 그래서 황구 태베라라고 표현합니다. 요즘에 참 없는 것은 그만큼 영양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뭐 검버섯, 기미 이런 거 나오면 또 요즘에 또 화장품 좋은 거 발라가지고 다 없애기도 하죠. 아니면은 피부과 가가지고 아예 빼기도 하고. 그래서 자 황구태베라고 하는 말 요즘에는 보기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황구태베 이인이카여 예 인도하고 도와주어서 그 다음에 수고한다라는 말 수고라고 하는 말. 우리 뭐는 뭐 손으로 수고한다는 그 오래 산다라는 뜻입니다. 수고 어디서 나온 내용이었죠? 아직 천자문 공부하시는 것보다 쭉 저기 뭐야 그 홍범 공부하셨죠? 홍범에 보면은 오복 가운데 수부강령 그죠? 수가 맨 처음이죠. 그 다음에 부 수부 그 다음에 강령 몸 건강 그 다음에 강령 유호덕 덕을 좋아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유호덕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면 끝에가 고종명이 되는 것이죠. 유호덕 고종명 해가지고요 맨 끝에 있는 고종명에서 맨 처음에 수하고 맨 끝에 있는 고를 넣어서 오복을 누리면서 오래오래 사시라 라고 하는 말을 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자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옛날 사람들이 오복 홍범에 나오는 오복에 있는 그 첫 번째와 끝에 있는 글자를 하나씩 취해서 오래 사시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수고 유기하여 그래서 오래 살도록 기 빌어서 이게 경복이라 그죠. 개 그러면 이때는 크다라는 뜻이죠. 크게 그 다음에 그 복을 큰 복을 크게 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복궁이라 라고 하는 말로도 쓰이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맹자에 나오는 내용 한번 보죠. 밑에 보면 고자편에 양기일지하고 이실기 견배이 부지하면 즉 위낭질인냐니라 그래서 그 한 손가락을 기르고 이거는 뭐가 되냐면 이제 사람들이 그 이전에 보면은 그 이른바 위정다가 되어가지고 정치를 잘못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까 이 생각들은 안 하고 지 손가락 하나 어떻게 돼요 조금 뭐 이렇게 구부러졌다고 그 이른바 명의를 찾아서 다른 나라까지 가는 사람을 그 빗대가지고 비아냥거리는 소리인데요. 그 손가락 하나를 기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기를 지탱해주는 그 등과 배 를 그죠? 어깨와 등을 등배자지 어깨와 등을 잃으면서도 알지 못하면은 위 낭질이냐라 그는 돌아볼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자 눈앞에 있는 손만 볼 줄 알지 자기 뒤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그러면은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841쪽에 보면은 진심상편에 보면은요, 자, 우리가 그 앙배라고 하는 것 꼭 한번 나오는데, 군자소성은 인의예지 근어심이라, 군자의 성품인 반은 바로 인의예지가 마음의 뿌리한지라, 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지성을 잘 길러가지고 그것이 인의예지라고 하는 덕목으로 그 마음속에 딱 뿌리가 내렸느니라 라는 뜻이겠죠. 기생생냐에 그런데 그런 사람은 기생생냐 그러면 얼굴에 빛이 남이 그죠 빛이 나는 것이 어떻게 되냐 수연 현어 면하여 볼견자는 여기서 나타날 현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 빛이 나면 얼굴 낯빛 이런 사람 속에 딱 마음에 이런 덕이 꽉 찬 사람은 그 낯빛이 어떻게 돼요? 수연현하면 낯빛이 얼굴에 나타남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수연하다 그랬습니다. 함칠을 하다 그래서 매우 얼굴빛이 참 맑아요. 얼굴 낯색이 뭐 영양 좋아서 나 맑은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사람의 그 눈매나 이런 것이 보이는 것이 굉장히 맑게 빛나는 겁니다. 함치르르 하여서 뭔가 이렇게 빛나는 듯 기름진 듯 하면서 그리고 나서 앙어배 그랬죠. 등에 뭐가 나요? 등에 앙이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빛이 맑은 빛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앙백을 해서 나중에 성인들 표현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등 뒤에다 둥글게 빛나는 걸 표현하지 그게 앙어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앙. 그래서 그 앙어배하니 그래서 뒤인가 뭔가 그 사람이 빛나는 것과 같으니 시어 사치하며 그러면서 그러한 그 마음속에 그 깊은 덕 그러한 덕이 사체 팔과 다리가 되죠. 두 팔 두 다리에 베풀어져서 사체 불어니 윤이라 팔다리가 꼭 말하지 아니하여도 깨닫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군자가 있다 그러면 백성들이 만민이 다 복종하는 바가 되고 저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한다 하더라도 표정 하나를 짓는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두루두루 알고 잘 따르더라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더욱더 오로지 이끝싸움에 그다 권력욕에 막 취해가지고 이런 사람 보기가 매우 힘들죠. 보기 힘든 게 아예 없죠. 그 다음에 망이라고 하는 것, 그 당나라 때, 아, 거기 참, 낙양 그 팔경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거기 보면은 1번 동그라미 세 번째 줄에 보면 생제, 소항이요 장제풍망이라 살아서는 어디요 소주하고 항주가 되고 소주 항주 가보신 분들이 있나요? 소주와 항주가 되고 죽어서는 풍망산이라 이거 우리는 요즘에 생거 진천 그 다음에 죽어 사거 어디예요? 그 어디지? 아, 사거 용인 용인 사거 용인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생거진천 여기 중국에서는 소주 항조 최 소주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자들이 사는 곳이 아마 소주일 겁니다. 오늘 최고의 그 유행의 그 첨단이다 그러면 우리 보통 파리나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되고요. 그 다음에 할 정도로 어쨌든 간에 북망산은 옛날에 귀족들의 그 매장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당나라 때 백거이가 북망산에 대해서 읊은 내용 시를 보면은 북망총묘가 되죠. 북망산의 무덤은 고차라 그래서 높으면서도 차 그 산에 그저 높이들이 이렇게 되면서 참으로 아름답다 높고도 위엄 있다 라고 할 정도로 그 무덤들이 대단한 무덤들입니다. 그래도 백제 의자왕의 무덤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제가 별거 별거 다 거기 정리해놨습니다. 북망산 하면은 우리 불가에 나오는 회심곡에서도 나오죠. 인생아 이거 노래 부르실 수 있는 분 없어요? 집에 가서 한번 틀어보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뭐 두루두루 두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얼굴면과 관련되어서 자 공자가 그 표현한 내용이 있죠. 그 이 842쪽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은 그 양화편에 나오죠. 그 아들한테 아들이 이제 어디 가려고 마당을 지나는데 아버님인 바로 공자가 계셨죠. 했더니 그래도 그 그냥 뭐 얼른 총총총총 가려고 돼 딱 불러 잡고서는 너는 이거 했느냐 이렇게 이제 여의 주남 소남 의호와 시경 그에 보면은 국풍편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주남편이 되고 두 번째가 소남편입니다. 그래서 너는 예, 계집여자의 여라고 하는 것은 너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그랬죠. 원래 너여자는 물수자에 이렇게 쓰는데 굳이 이거 안 쓰고 그냥 너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너는 그저 위 주남 소남을 했는가 라고 하는 거니까 단순히 시를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시 노래를 부르면서 금수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왜냐면 시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노래 가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했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하면서 만약 인이불이 주남 소남이면 사람이면서 주남과 소남을 하지 아니한다면
기요 정 장면이 임야 연이라 그래서 그 뭐와 같다? 바로 정 그럼 바로 또는 장면이 되니까 담장을 마주하고 마주하여서 서 있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담장을 마주하고 서 있다 그러면 바로 담장나무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남편과 소남편이라 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 내용들을 담아놓았기 때문에 정말 성인의 정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른바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 성인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를 두루두루 알지 못한다면은 자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낙수하고 그 다음에 그 낙수라고 하는 것은 그 유학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곳이죠. 낙수하고 하수해서 843쪽에 보시면은요. 낙수는 황하강의 지류로 그 다음에 섬서성 낙남면에서 발원해가지고 나중에 이수 합쳐가지고 황하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낙수 하수를 모르면은 유학 공부를 못 아니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 바로 하도 낙서의 출처가 되죠. 하도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하수의 하. 이때는 하수가 단순히 그 황하의 하수가 아니라 은하수의 하입니다. 하수입니다. 바로 하출도 은하수에서 다시 말해서 복희씨가 하늘에 있는 은하수를 보고 바로 뭐예요? 선천팔계 방위도. 그러니까 하도를 그렸고 그 다음에 이후에 우우가 치수사업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낙수에서 나오는 거북의 등딱지를 보고 낙서를 그렸다. 다시 말해서 후천팔계 방위도를 그리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천팔계 방위도를 보통 문왕이라 라고 표현하고 낙서 구궁술이라고나 혹까지만 이게 표현하는데 전체적인 성경 내용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은 우가 후천팔계 방위도를 그렸고 그의 근거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다라는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출도 낙출서 은하수 한 그 다음에 낙수라고 하는 것 보시고요. 그러니까 치수사업을 하면서 두루두루 나왔던 것이고 또 우공편에 보면은 두 번째입니다. 도락하신데 낙수를 인도하셨는데 자웅이하여 웅이산으로부터 동북쪽으로 회우 간전하여 간수와 전수에 모였으며 이 동회우 이하며 그리고 또 동쪽으로 이수에 모였으며 우 동북으로 이부한이라 해서 나중에 동북쪽으로 해서 하수로 돌아가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다 물을 빼도록 만드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낙수와 관련해서 두루두루 여러 군데 나오니까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뜰부라고 하는 거, 부의거경의 부라고 하는 것은 참 제가 수영하는 걸 되게 싫어했는데 한번 배우자 하고 왜냐면 물만 가면 무섭거든요. 게다가 수영장에 가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뭐냐면 물을 안 빠지려고 사람이 힘을 주잖아요. 그죠? 버둥버둥거리고 힘을 주는 순간에 꼴칵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체념하면 어떻게 돼요? 붕 뜹니다. 그죠? 그래서 물을 믿어야 돼요. 뜰부자가 기가 막힌 표현이죠. 부. 믿을 부의 최고죠. 주역의 61번째가 풍택중부궤가 되죠. 중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미새가 발톱조 손톱조죠. 어미새가 알을 품고 이 자라고 하는 건 알을 품습니다. 알을 품고 끊임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발은 계속 움직이면서 알을 굴려주는 겁니다. 골고루 따뜻해져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미새가 알을 품은 것, 부모가 자식을 품은 마음, 자식은 또 그러한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은 사람의 말을 듣고서는 믿어야죠. 근데 믿어요? 그 사람 보고 야 저놈 말 너 믿었냐? 저 사람 말 믿었냐? 이게 말은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40% 정도밖에 실은 안 믿어요. 전체적으로 통계 보면 전부 다 그 사람 말할 때 뭐 보나요? 행동 거지 보죠? 눈빛 보죠? 눈 어떻게 돌리는가? 이거 보면서 말 믿, 안 믿거나 믿거나 말거나죠.
진짜 믿음은 이겁니다. 그래서 중부의 믿음이라 그랬고요. 물을 믿는다 그러면 물에다 내 몸을 맡기는 것이죠. 어미의 새끼들이 자 어미가 딱 품는다라고 하는 어미가 위에 보통 보면 위에 있으면 눌려서 죽겠네 알이 깨지는 게 아니라 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물을 믿는 것 믿고 딱 몸을 실으면은 저절로 어떻게 된다? 뜬다라고 하는 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내가 내 자포적인 심정인데 물에다 내 몸을 맡기면 돼요. 맡기면은 뜬다라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거 뜨는 것은 뜬다라고 할 때 사람을 기본으로 해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표현된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됐죠. 부자는 그래서 뜰부가 되고 주역의 풍택 중북계 그래서 중북계 그 구이효에 보면은 명학이 재음연을 기자 화지로다 우는 학이 그늘의 건을 그 자식이 화답하도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부자의 또 하나 내용 더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844쪽에 보면 논어 공야장편에서 공자가 철안주의를 하고 아니면 논하라에서도 그러셨지만 도불행이라 그랬죠. 내가 도대체 성인의 도를 천하에 펴고자 하는데 도대체가 이걸 받아들여서 실천하려고 하는 놈이 없더라. 도가 행해지지 못한지라. 에라 내가 저런 놈들한테 얘기해서 뭐 하겠느냐. 그냥 뭐예요? 승부하여 이렇게 됐죠. 떼배를 타고 할 때 이때 떼배도 나무는 저절로 물에 둥둥둥둥 뜨죠. 그래서 나무목자에다가 그 믿을 부자를 썼습니다. 나무는 둥실둥실 그래서 나무로 만드는 떼배라고 표현했죠. 우리 떼배는 또 뭘로도 표현하죠? 떼배? 방자죠. 얘는 그 나무를 그냥 서로 이렇게 딱 엮은 모양이죠. 네모지게 엮은 모양에서 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방주라고 할 때는 떼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집도 이렇게 해서 집을 올릴 수 있게 만드는 주가 되고 그래서 얘는 뗏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떼배를 타고서 부해하리라 바다나 바다에나 떠다닐지라 라고 표현했더니 야 너 나랑 같이 갈래 그랬더니 아 네 하고 대답한 게 누구예요? 자로가 되죠. 야 이놈아 바다에서 무슨 풍랑 많아서 어떻게 빠져 죽으려고 그렇게 하셨던 표현인데 자 어쨌든 떼배라고 할 때도 참 부 떠다닌다 라고 할 때도 부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그 먼 지역에서 이제 중국 땅을 두루두루 보면은 물길로 계속 이어지고 이어지니까 각 지역에서 곡물을 보낼 때는 바로 물에다 띄워서 보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강원도에서 뭐 서울까지 뭐 이런저런 곡물 실어 보내려면은 그게 어려우니까 배를 타고 남쪽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물에다 띄워 보낸다 라고 할 때 부라는 말을 쓰는데 이를테면은 곤주 땅의 궐공은 그 곡물은 칠사여 그러니까 오칠과 그 다음에 생사가 되고 궐피 그 광주리에 담은 것은 바로 직문이로다 바로 무늬를 넣어서 그 짠 배로다 그래서 부재탑하여 재수와 탑수에다가 띄워서니까 거기다 이제 배를 띄워 가지고 다루하하니라 하수에까지 이르도록 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우공편이니까 순임금 때가 되겠죠. 다 완성할 때는 순임금 때니까 바로 이른바 제도가 되는 기주라고 하는 것은 황하로 바로 연결돼 있고 도읍지도 역시 하수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이제 도읍지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수라고 할 때 위수도 우서 우궁편에 나오죠. 그 밑에 보면은 도위하신데 위수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위수의 물이 이제 넘쳐서 그냥 다 벌판을 적시니까 그래서 그 위수의 물이 바다로 다 통하도록 해가지고 자 조서 동혈하여 조서산과 동혈산으로부터 동쪽으로 동위 우풍하며 동쪽으로 바로 이제 풍수에 모였으며 그리고 또 동회우 경수하여 동쪽으로 경수에 모였으며 또 동 그 다음에 과칠저하여 칠수와 저수를 지나서 이부하하니라 그래서 이 물길들이 계속 이어지고 이어져 가지고 바로 바다로 뺐던 것이 바로 우임금의 대토목공사 그 다음에 치수사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마어마무시무시한 바로 치수 홍수 사업, 그 치수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전 세계에 전 지구적인 홍수 시기라 그랬죠. 그 대표적으로 황하 문명권은 농경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치수 사업을 통해서 바로 이제 극복했고, 그래서 정사가 안정되었고, 유목 사회는 이럴 일이 없죠. 뭐 한다 그랬어요? 나만 내 가족만 싫고 피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시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특별히 그걸 뭐라 그래요? 하느님이 선택하셨다. 이게 농경 사회와 유목 사회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그런 문명권의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두루두루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두 번째 아까 보면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펄펄 날리다 그럴 때도 거기 보면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시에 우설 부부라 이렇게 돼 있죠. 우설이 뭐라고 그랬던가요? 우설 그럼 뭐예요? 이 글자만 보고 하세요. 비우자에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언제 한번 그냥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우라고 하는 건 위에서부터 내리니까 눈이 펄펄 내리는 걸 표현합니다. 눈이 그냥 계속 샥샥샥 내리는데 부부 그랬죠. 그러면 그 떠다닌다 뜰뿌지나니까 우설을 밑으로 착착 그 눈이 착착 내리는데 뜰뿌자가 되니까 펄펄 날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문장을 통해서 어떻게 쓰이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견현, 그 다음에 견현 왈윤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랬더니 햇볕을 봤더니 그 다음에 녹아내리니라. 그 비가 눈이 펄펄 내리는데 햇빛을 받으면 다 녹아서 내리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하 생민편 844쪽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다섯 번째 줄이라면 석지, 수수, 증지, 부부 이거는 다 의성어로 쓰인 말이죠. 쌀을 씻는데 쌀을 잃어가지고 이를 썩이죠. 잃어서 수수니까 싹싹 씻고 그 다음에 증지 그 다음에 이제 밥을 해가지고 김이 폴폴 나는데 폴폴 나도록 뿌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표현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때로는 이렇게 두 글자씩 겹쳐서 쓰는 글자들은 대체로 의성어나 의태어로도 쓰이더라라고 하는 것 살펴보시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위수라고 할 때 아까 읽었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위수와 경수에 대해서 845쪽에 보시면은요 842쪽에 보면 시에 보면은 거기 보면 폐풍 곡풍편에 보면은 경이 위 타기나 그 다음에 그 식식 시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가 위수 때문에 탁해졌으나 그죠? 탁해졌으나 맑고 맑은 기진이라 맑은 식식이다 그러면 물가가 되니까 맑고 맑은 그 물간이라 라는 뜻으로 이렇게 썼는데 탁해졌지만 다시 말해서 위수로 경수가 이렇게 탁해지지만 가다가 보면은 서로 간에 어긋납니다. 제가 요건에 대해서 그 지난번 원래 맨 처음에 나온 천자문 역해에서는 거기 보면은 경위에 대해서 경수는 탁하고 그게 지금 어디에 보느냐면은 그 어디냐 경위 분명이라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경수는 맑고 위수는 탁하다라고 표현했고 또 어디는 보면은 위수는 맑고 경수가 탁하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요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천자문 역해선 여기하고 반대로 이렇게 써놨더니 어느 분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그런데요 자기도 몰랐는데 해서 누가 물어 옛날 역해책까지 그랬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시 다시 그 강물 다 찾아가지고 카페에다가 그 두 개 다 해놨습니다. 자료 다 찾아가지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
그 언제 그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개의 물들이 다르더라. 그리고 현대사에서는 워낙이나 땅들을 많이 파가지고 위수가 같은 게 거의 말라붙어 있습니다. 말라버릴 정도로 물이 거의 적더라라고 하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항상 그래요. 경이 하잖아요, 경이. 그러니까, 근데. 경수는 제가 안 가봤는데, 위수는 항상 저 위에서부터 흘러와서 항상 흐린 게 위수예요. 그렇게 하는데,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아닌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 자료 다 찾아가지고 카페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그 참조하세요. 네. 중국 땅덩어리 전체가 예. 너무 강이 듭니다. 탁하지 않아요. 맑은 물이 향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맑은 물은 엄청 그게 두 개의 물이 딱 겹치는 거는 제가 여기는 안 했나? 어딜 가나 중국 땅은 내륙이나 어디나 다 물이 아 대체로 좀 아 그리고 요즘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심해요. 그 강들이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호수들이 거의 다 썩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저기에서 댐을 만들어 가지고 밑으로 물 못 내려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내륙에 물은 도읍지는 잘 들어가는데 밑에 쪽에 물들이 말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썩는 경향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댐에 그 황토가 많이 쌓인 것 같은데. 쌓이기도 하고 아니 물이 항상 이렇게 원활하게 잘 돌아 있는데 돌지 못해 가지고 중국의 지금 최대 문제가 물 문제가 되고 모든 물들이 제대로 흐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많이 썩는다라고 하는 게 걔네들 지금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 덕분에 또 이거 댐 만들면서 물이 어디로 내려와야 되냐면 우리 황해 걔네들로 보면 동해가 되죠. 황해로 그래서 물들이 원활하게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황해가 굉장히 혼탁해져 가지고 예전만큼의 물고기들이 안 잡힌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그러니까 꼭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문명 자체의 그 문제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34년 전에 배 타고 중국을 17시간 타고 갔더니 우리부터 10시간은 물이 맑아요. 서해 근데 중국 도착한 황하. 네. 그래서 황하라는 게. 황하는 워낙이나 네. 뭐 바닥하고 해서 그 뭐 황하 자체가 뿌예니 뭐. 강 자체가 뿌예니까 네, 황토물이라서. 그리고 자 거한다 아까 파자 안 했네. 거한다 온거한다라고 거처한다라고 할 때 거하는 것인데 자 재방변이니까 손으로 뭐 잡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내가 이제 점거했다라고 할 때 쓸 때 범호자에다가 그 다음에 돼지 시자가 되죠. 이른바에서 용쟁호투가 아니라 여기는 그 최고의 산에서 최고의 왕이 누구예요? 산중의 왕. 원래 범이죠. 범이 없어지니까 누가 생겨났어요? 돼지죠. 멧돼지잖아요. 멧돼지가 지금 제일 최고의 포식자가 되어버렸는데 예전에 둘이 있을 때는 멧돼지들 까불지도 못하죠. 그래서 범이 그 다음에 멧돼지를 눌렀다라는 뜻입니다. 누르고 그 지역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입니다. 그래서 웅거하다, 뭐 붙잡다, 뭐라는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그 거라고 하는 글자가 그 논어에서도 한번 쓰니까 그러니까 군자가 웅거해야 될 것이 어디느냐. 그러니까 두 번째 보시면은 지어 도하며 거 덕하며 의여인하며 유어예니라. 자 도의 뜻을 두고가 되는 거죠. 군자라면 도의 뜻을 두고 그 다음에 항상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덕에 거쳐야 된다 그랬죠. 덕에 거쳐하고 그 다음에 의여인 뭔가를 행할 때는 바로 인에 의지하며 그리고 놀 때는 어디서 놀아야 된다? 예에서 놀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예 그럼 예술밖에 몰라요. 예술의 영역이 어떻게 되나요? 예술. 이때 예라고 하는 거. 예. 모든 행할 때는 서로 말 예가 있어야 되죠. 제사에 대해서 예악. 그 속에 보면 서로 갈 때 음악이 모이면은 또 예라고 한다. 혼자 있을 땐 예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같이 있었을 때 여럿이 같이 모이면 그 속에 항상 뭐가 있냐 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거나 그럼 역사를 알아야 되죠. 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약 서. 예약 아 참 사.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뭐하고 놀아야 돼요? 군자는 군자가 유일하게 경쟁하는 것은 활쏘기라 그랬죠. 사. 그 다음에 말몰기. 그 다음에 이건 서로 간에 그렇죠? 말모는 거 예약 사. 요즘에는 이게 다 어디로 들어가요? 골프.
골프로 하러 갑니다. 예약사어, 그 다음에 서, 그 다음에 글을 읽었는데 단순한 글이 아니죠, 실은. 서경이 되는 것이죠. 서, 예약사어, 서, 수라라고 하는 겁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자, 낙서 구궁수리의 원리, 그죠? 이른바 수리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 이른바 수학 개념이 되는데요. 단순한 수학이라 하기보다도 기본적인 셈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도 낙서의, 그죠? 구궁수리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육예가 되죠? 여섯 가지의 예가 됩니다. 놀 때는 어디서 놀아라? 이 속에서 놀아라. 이 소리예요. 이 속에서 놀아라. 육리에서 놀아라. 단순히 요즘에 예 그러면 예술은 뭐밖에 없어요? 그림하고 음악밖 노래밖에 없죠. 음악하고. 굉장히 중요한 바로 뭐예요? 예가 없어졌죠. 예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 서수까지 다 여기서 예. 그래서 예에서 놀고 해서 예, 유어 예라 한다 이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주역에 또 곤괘 주 곤괘 나오죠. 그 주역 곤괘에 보면은 49번째인가요? 49번째 택수 곤괘 여괄 곤우석이라 그랬습니다. 돌에 곤한지라 거우 질려라. 또 돌에 곤하며 이때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기 떠돌아다니는 돌 아닙니다. 이 석이라고 할 때 석이 바로 뭐예요? 쌀 한 석, 두 석 이렇게 표현하죠. 결국 이게 바로 뭐냐면 녹입니다. 그 재우가 돼. 예, 육삼효가 되니까 택수권의 육삼이니까 재우가 되는 것이고 자 택수권이라고 하는 것이 연못에서 물이 다 빠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양자리에 지금 음이 왔죠. 아, 밑에는 그냥 물은 다 빠져 있고 그냥 지끈지끈한 상황입니다. 불괘라고 하나. 내후괘가 되는 불괘는 곧 바로 뭐냐면 갑옷, 병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 전쟁이 난 상태에서 계속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곤, 천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계속 전쟁을 치르니까 이게 두루두루 녹도 부족합니다. 곤우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석, 돌이 아니라 바로 녹이 부족한 것이고, 그래서 거우 질려라. 그 다음에 질려에 거처한다 그럴 때 질려라고 하는 것을 질려 풀 정도가 아니라 질려는 바로 마름쇠입니다. 마름쇠 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이제 쭉 처음에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답사도 많이 참 다녔는데 이 마름쇠를 보면서 하, 참 이 저기 그 질려라고 할 때 질려 풀이라고 하는데 이게 철질려라고 하는 겁니다. 질려라고 하는 것이 마른 풀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항상 마른 풀 그냥 단순한 마른 풀이 아니라 큰 호수 같은데 예. 줄로 다 쭉쭉 가면서 매달리죠. 예. 네, 매달리죠. 그 하얀 꽃도 피고 네. 가을이 되면 열매 맺죠. 먹어요. 말밤. 네. 말밤. 마름이라 그래, 마름. 응. 마름이라 그랬고 마름이라 그랬고 말밤. 응. 말밤이라고 또는 물밤. 물밤이 되고 하는 것인데 그 모양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뾰족뾰족.